차도입니다. 内部の問題なので詳しくは追わなしていけないのですか。それではこのアイデアは反代表のアイデア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か。ええ、私のアイデアを彼が投与しまして、それが発覚して退社処分になったんです。へえ、そんなまずいことあったんですね。まあ逆に良かったと思います。代表のアイデアですからもっと信頼ができますね。 본격적인 설계에 반영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축하해 차 팀장. 아, 이제 차 본부장이라고 불러야겠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사돈의 사돈지간이 됐네. 공학 결혼식에 와준 것도 고마워. 당연히 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나 말 돌려 안 할게. 한 대표 지금 나 대표님 측근들을 모두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알지? 측근들 중에 최측근인 내가 첫 번째 타깃인 건 당연한 거고. 부대표님. 근데 난 부대표 자리 물러날 생각 추호도 없어. 그래서 차본부장 도움이 필요해. 한 대표가 신임에 맞이하는 차본부장이 내 손만 잡아준다면. 부대표님, 전 사적인 관계로 누구의 손도 잡지 않을 겁니다. 전 오직 회사를 위해 일만 열심히 할 겁니다. 차본부장. 어, 그래, 엄마야. 아, 그래, 지금 바쁘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 부대표님 보고 온 거예요? 네. 이제 사돈의 사돈이니 아주 가까운 측근이 된 걸 확인이라도 하시던가요? 네. 기운찬 씨가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하시던가요? 재밌네요. 입사 못하게 하려고 손을 쓰실 땐 언제고 이제 사회라고 챙기시는 걸 보니. 대표님. 그러고 보면 사람 일 참 몰라요.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기운찬 씨 문제는 회사를 위해서라도 기운찬 씨가 다시 한일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차 팀장. 네. 저 팀장으로 그냥 있어도 좋으니 제발 회사를 위해서 대표님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심사숙고해 주시죠. 그러니까 차 팀장마저 기운찬 씨를 위해 본부장 자리까지 마다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기운찬 씨가 대체 뭔데? 아니요. 제가 이러는 건 본부장님을, 아니 대표님을 위해서입니다. 어, 그래. 어, 시댁 오는 너한테 인사 잘하고 다시 통화하자. 어? 궁하냐? 예. 아이, 아무튼 나 좀 바꿔주지. 그래, 내가 하라는 건 다 했냐? 안 했습니다. 뭐? 왜? 할 필요를 못 느껴서요. 어, 이 아저씨.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네가 왕년에나 이런 건 지금 나 대표 여기서는 한가 빈둥대는 날씨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해.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래? 그럼 밥은 없으니 그리 알아. 어? 난 놀고 먹는 거는 못 보니까. 아, 작은 아버님. 너 조 대표하고 무스짓한 거 최소한 벌금력은 나올 텐데 그거 갚을 돈 있냐? 아직도 배가 덜 고팠어. 더 고파봐야 정신 차리지. 조한건설 조상태 대표, 자기 변호 딴 데다 맡기겠단다. 돈이 되는 고객을 네가 마다했으니 네 말에 책임져야지. 너 월급 안 받아도 괜찮다며. 아, 야, 김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조 대표한테 사과하고 마음 돌려놔. 뭐? 네가 직접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다시 우리한테 맡기겠다니까. 아니, 난 못해. 큰 죄를 지어놓고도, 그 큰 죄를 또 남한테 뒤집어 씌워놓고도 돈 있고 빼겠다고, 어?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는 저 대표 같은 인간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적어도 우리가 그 말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변호사 같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기가찬! 야, 김변! 우리가 엉덩이에 종기 나가며 물털 빠져가며 달달대는 법조문을